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죠. 약을 계속 몇년 동안 먹다 보니까 피로도 오고, 그건 마찬가지예요. 소화도 잘안 되고, 첫째. 그때는 하여튼 당뇨에 하루 한 번씩 제가 먹었어요. 단위가 약한 것부터 조심차좋은데 계속 단위가 올라가요. 그렇게 약국이, 약방, 저 의사 선생님 진단해줘.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오고, 이렇게 자꾸 미리 단위가 있더만요. 높게 썼죠. 높게 쓰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, 안 돼. 말을 안 들어요. 또 몸도 자꾸 망가지는 것 같고. 그래서 어느 여쭤 또 찾아온 겁니다. 지금. 그래, 혈당 기계 이게 차고 보니까 지금 눈도 맑아지고 발가락도 쑥쑥 애르고 막 그런 거는 없어요, 지금. 이게 발가락도 많이 저리고 자리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요. 잘 됐다. 도대체 저 합병증이 낫고 있는 거예요. 원장님, 제가 30년, 30하고 4년쯤 제가 여기 원장님 뵙고, 6개월 기계 차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끊었어요. 그래가지고, 몸 관리를 그렇구나. 안 하고, 그 참, 하다 보니까, 이게 몸이 또안 좋아지더라고요. 막냉약 먹으니까 그렇지. 예. 막냉약 먹으면 나빠지지. 안 먹었으면 그냥 계속 됐을 텐데. 예전에 제가 기계를 한 4, 5년 됐어요. 그 전에 했는데, 초창기 때 차니까 금방 낫더라고, 저게. 예. 그래서 한 3개월 제가 찼어요. 차고, 그래, 조금씩 이제 그 좀, 난 6개월 차기는 찼는데, 3개월 차다 보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, 6개월 차된못 돼서 제가 기계를 뺐어요. 스스로 스스로 제가 뺐습니다. 그래서, 병원에 가서 하신 게 예, 제가 빼가지고, 하다 보니까, 군대로 한 2년 동안, 2, 3년 동안 정상 수치했어요. 그러다 보니, 이제, 직장 생활하고, 좀, 몸, 좀, 스트레스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, 다시 당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혈당계 측정을 해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.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죠. 약을 먹을 적에는 되도록은 밥을 적게 먹고, 단 것도 잘안 먹고, 안 먹어지고, 커피도 잘안 먹고, 그러네 쌀밥도 못 먹잖아요.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제가 고기 먹고 싶은 거 먹고, 뭐,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참 마음대로 먹습니다. 지금. 먹을 거다 먹고 지금,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. 약 먹고 먹었을 때는, 뭐랄까, 뭐, 음식을 첫째 막 신경을 많이 썼죠. 밥부터. 뭐, 밥도 막, 오곡밥, 뭐, 여러 가지, 몸에 당뇨에 좋다는 약을 다, 길이, 뭐, 그 뻣뻣한 그 길이 있잖아요. 그거 여가지고 밥도, 밥맛도 없고, 그래도 억지로 먹었는데, 지금은 그런 거안 먹습니다.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죠. 그걸 먹고 나면 피로감도 많이 오고, 많이 피곤해요. 점점, 식후에는, 그런데 혈당을 팍 낮춰준 게 괜찮은데, 오후 늦게 이렇게 되면은 피로가 엄청 옵니다. 첫째,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. 약 먹고, 밥 먹고, 운동하고, 매일 막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, 다리가 뭐가 관절이 와버렸어요.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. 그리고 뭐 돼. 지금은 뭐, 요거, 기계 의존하니까, 하여튼, 몸도 가볍고, 많이 편해졌어요. 많이 바뀌었죠, 그게. 아,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, 지금. 당뇨 환자들은, 요 기계, 인슐린 펌프, 다나 펌프를 차야 불편해도 일단 제가 일상생활 다 하고 있으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최수봉 교수님이 원래 이게 당에는 1인자잖아요. 요 기계를 한번 저 강의한 것도 들어보고, 아, 이런 게 몰라가지고도 지금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, 이게. 중국이나 뭐, 요리 저,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더 많이 알려졌다는 말을 들었어요, 실은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깜깜한 것 같아요. 빨리 이런 좋은 기기가 있으니까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약 먹을 게 아니고 기계를 차가지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